Welcome to hell. 잡사 헬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오신 시청자분들이랑 보물찾기 할 거예요. 뭐 1등 상금 뭐 5만 원도 있고 뭐 문화상품권 3만 원짜리 그리고 뭐 상금 만 원,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 이렇게 선물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자, 반경은 타인 대표 해가지고 여기 우리 아까 썼던 테이블이 있죠, 이쪽까지인데 아, 한 10개 있어요. 일단 한번 알아서 한번 좀 운동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고고! 하겠습니다. 아우, 나 처음 하네요. 사셨나요? 어? 두 개나? 저 애인 먹고 할 바에 돈이라도 구해야지. 그렇지. 상속 선물이라도 갖고 가야지. 진짜였다. 아, 대박. 아, 저 맨 처음에 찾았는데 이거 그 바퀴벌레 약인 줄 알고 그냥 곰돌이 푹을 쓰여 있는 쪽지. 손도 씻은 거. 이게 어떤 곡이죠, 이게? 이거 앞치 맛살이라고. 네. 네, 저희 세트에 들어가 있는데. 아, 네. 아, 30년. 너 이쁘게 해놓고 찍어줄까? 와. 와. 대박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학교 때가 홍보 리타이밍이라고 하네. 어디다 소동하는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불 갖다가 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리. 아, 실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어 언박싱. 홍어 언박싱. 자, 일단은 약한 거부터 해가지고 까서 냄새 한번 쓱 좀 맛있게 해드릴게요. 자, 약한 거는 자. 이미지 내리죠. 약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약하지 않은데 이제? 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야, 이게 지금 상온을 지금 한 하루 반 정도 있었어 지금. 여기 강한 거. 네, 여기 강한 거네요. 아, 강한 거. 어, 냄새가 막. 야! 검은색이다. 블랙 에디션. 강한 게 지금 생각보다 향을 더 넣어요. 강약 차이가. 어, 누구야? 아니, 향은 이게 더 날 거야. 아마. 근데 먹었을 땐 다를 거야, 아마. 자, 남동은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건데,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한 거, 이건 강한 거. 와.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난다. 향만 살짝 나고, 그건 그렇게. 크게 녹화가 그러죠.
아, 입을 들이마시고. 한 것 같은데. 자, 잡사 형님이 등장하셨을 때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홍어 도전하시는 건가요? 나 근데 이거 지금 오 많이 삭힌 거. 여러분 홍어 드세요. 신밥 먹으면 석배일입니다. 썩은 거 아니에요? 까만데? 아 그냥 좀 그거만 먹으면 아, 초장 드릴까요? 초장 알뜰 도전. 놓치게 남는 것 같아. 안 찍고? 아우 아우 그냥 빠보는데요? 기다리다가 진짜 아니 고기 끓는 게 아무리 지루하다고 먹는 편에 고기를 끓고 나도 오셨어. 천리 하늘마을 사랑해요. 와 똥등심. 인터넷 주문 됩니다. 한입 한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아 싱송 하고 싶다. 싱송 하고 싶다. Aria serenado, una tempesta, l'aria fresca, la reggiana pesca, che bella cosa na giornata e sole. 아직 쓸만합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쓰여질 겁니다, 진짜.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할 가슴 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와. 와. 대박. 잡사 팬 솔로 남자들 클래스 봤습니까, 여러분? 아, 마 클래스. 인정. 아, 진짜. 그래, 힘내자. 아까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자. 시작! 우와! 아, 이거는 성인용품입니다. 나는 진짜 살면서 와, 나 진짜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차여봤다 라는 거나 아니면 나는 혹시 전 여친이나 이런 사람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방송에서 그런 얘기나 뭐 재미난 사연, 뭐 연애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재미난 사연 있으시면 손 한번 들고 한번 좀 사연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차이셨다는데 왜 차였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왜 차였습니까? 딴 놈이 생겨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딴 놈이 생겨서? 예. 와, 그런데 그때 뭔가 먹었습니다. 임팩트가 묵직하다 근데 아 이게 조금 아쉽게 약간 좀 보류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뭐 차이거나 뭐 만나면서 진짜 뭐 재미난 사연이나 아, 혼자 주세요. 이상한 사연이 있었다. 그래 남은 거 같다. 옛날 생각. 야 막상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사연 뭐 얘기해 줄 사람 많았는데.
야, 그냥 단순하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까인 사람으로 해가지고 얘기 이거 줘야 돼? 자, 사연 없으면은 자, 사연 없으시죠? 귀찮게 차인 사인 내리고 없으시죠? 좋아해야 돼.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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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데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알려주세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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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주셔서 사연품 알려주세요. 이거는 담가 먹는 식혜 막걸리 직접 담가 먹는 거. 제가 오늘 이 솔로잉 파티, 헬 파티 마법 수련에 제가 정식으로 초대돼서 왔습니다. 사실 원래 오면 불법인데 초대돼서 왔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 아무튼 이렇게 혹시 혼자이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꼭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모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뭐 아니면 텔이다. 저도 사실 불법으로 찾아뵙게 돼가지고 너무 일단 죄송한데 다들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헬파티 시즌 2, 3 계속 진행되시면서 더 많은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잡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원래 헬파티가 시즌1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헬파티가 너무 즐겁게 돼가지고 다 같이. 시즌2, 시즌3 해가지고 한번 또 앞으로 갈 것 같아요. 헬파티는 앞으로 시즌2, 시즌3 그때는 오지 마시고 이쁜 여자친구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사자사! 방금 진짜 사사사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데시벨도 그렇고 남자들만 해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야 최강이었던 것 같아. 예전에 채팅창으로 한 500명이 순식간에 쏴 올렸던 그 좀 울었던 감동처럼 야 오늘 진짜 초대박이었어. 방금 사사사는 진짜 최고였어. 와 평생 이제 잊지 못할 것 같네. 진짜 어우 해가지고 향이 확 날 거예요. 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에라면 에라면입니다. 한번 더 도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너무 자존감. 냄새 안 나나요? 처음에는 냄새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먹었는데 냄새 안 나. 먹은 소리 내 짝인데 내 짝은 없나. 약 대략 30몇 분이서 120병의 소주를 먹었습니다 지금. 와. 자, 그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남은 사람들끼리 해장하러 이제 곰탕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 야 어떻게 식사 끝나니까 말을 대사 한 마디도 없어. 현자 타임. 아니 배부름이 현자 타임을 부른 거예요. 와 아무도 말이 한 마디도 없어. 자 여러분들 이제 헬파티 시즌 1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하고
해장하고 가실 분도 가시고 근데 되게 좀 즐겁고 뭐 별탈 없이 뭐 잘 진행돼가지고 참 다행이기도 하고 시즌 2, 3 해가지고 좀 제작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내년이 됐든 뭐 시즌 2, 3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사장님들, 남은 사장님들도 아이고 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생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